너무 즐거웠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? 저 같은 경우에는 와우 씨의 그 우아한 활성 시간이었나 싶은데. 네. TV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이번에 좀 연습을 좀 했습니다. 화이팅! 하면서 화이팅! 화이팅! 제가 올림픽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뭔가 엔딩이 팀이었어.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그 파죽지세 선물 공세가 그 굉장히 멤버들의 그 개인적인 이런 취향까지도 완벽하게 파악을 해주신 그 국내 이버스 광희 선생님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있었어. 오! 웬일이야? 오! 근데 제일 근접이 있어 지금. 근접. 형 초이들. 와우. 생각해. 와우. 아, 와우. 대박. 우리 와우가 이겼습니다. 와우. 저와 제 제작진이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뿜뿜뿜. 감사합니다. 좋은 취지의 이런 방송에 저희가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 좋은 일을 우리 초이스와 함께 하게 돼서 더 기분이 두 배로, 세 배로 더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와 광 선생님의 케미를 초이스 여러분들과 엔젤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네, 시간이었습니다. 사실 저희가 옛날에 땡큐 콘서트라고 이렇게 해서 기부 콘서트를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잘 못하고 있는데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다시 한번 더 추진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저희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. 나의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꼭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단체 컷 너무 잘 왔다 근데 이봐. 피스에서 이 에이스를 빼면 피스가 설 수 없다. 오 맞네. 아 진짜 그런 아 진짜 성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네. 없어요. 어떤 모습으로 두 번째 리패키지 앨범 이제 Dear Alice라는 앨범으로 또 컴백을 하게 돼요. 근데 타이틀곡이 이제 Changer라는 곡인데 굉장히 좀 팬들을 향한 곡인 것 같아요. 이 곡도 에이스가 보여주지 못했던 좀 신나고 밝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. 팬분들과 늘 함께 이고 싶고 또 함께 였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. 곡 자체가 네, 팬분들이 앨범을 좀 들으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Life couldn't get better. Hey!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을 향해 날아. Oh! 나도 너의 입 맞출 거야. 와! 그동안 기다릴 초이들에게 한마디. 좀 오랫동안 같이 함께 못하는 게 조금 제일 아쉽고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는 좀 뜻깊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걱정은 없지만 또 기다려주시는 이제 초이스 분들은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마음에 조금 슬프기도 해요. 근데 그래도 가끔 나올 수 있을 때마다 이제 소식도 전해드리고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저는 이번 기회가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,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잠깐의 이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게 저도 그게 가장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짧지만 긴 시간 몸과 마음 건강하게 돼서 돌아올 테니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잊지 않을게요. 네. 저희 마지막 선물이 또 있어서 선물이요? 뭐야? 뭐야? 추석이라서 아니 몰랐다! 몰랐다! 뭐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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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하루를 정말 쓰고 있단 말이죠. My star. 에이스가 추천하는 오늘의 영상 함께해요. 함께해요.